안녕하십니까. 오늘 교례의 큰 스승이신 백범 선생 기념관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는 애국 애족의 상징으로서 통일 자주국가, 문화가 강한 나라, 이것이 백범 선생님의 신념이자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통일 자주국가도 문화 강대국도 우리는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환단학회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26일 날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에현 이세마시에 있는 이세신궁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G7 첫 공식 일정을 이세신궁에서 산책을 하고 기념식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일본 천황가의 시조신인 천조대신을 모신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치유신 이전에는 천조대신을 천황가에서 주로 모셨는데 명치유신 이후에 이 이세신궁을 전 국가적인 신사로 국민적인 하나의 정신적인 구심체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민족적인, 역사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 이세신궁에 일본 수상이 정월 4일 정식으로 집무를 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먼저 참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에 한 번씩 그 이세신궁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그것은 20년이 지나면 옷을 오래 입으면 때도 묻고 헌 옷이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시조신을 잘 모시고 싶은 생각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그 신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를, 그 신궁을 짓는 목재는 별도로 그 숲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목 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신궁을 짓습니다. 하나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이 일본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린 아이를 낳든지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를 잘라서 그걸 누런 종이에 싸가지고 이 신궁에다가 갖다 바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비록 해외에 나가 있지만 이 천조대신 시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세계의 지도자들을 그곳에 불러서 참관을 시키고 기념식수를 하고, 저는 이게 아베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일본 서기라는 책에 천조대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조대신이 여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천조대신을 낳을 때 이제 도망을 치다가 어느 물에 들어가서 땀이 나고 그래서 그 세수를 하는데 왼쪽 눈에서 천조대신이 나왔다 이거야. 또 오른쪽 눈에서 달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신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도 하나 나오고 그런 기록에 의해서 그 천조대신이라고 한 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신궁을 지어서 시조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을 거기에 참관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가 아닌 신화를 역사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삼국유사의 단군에 관한 환인 환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의 천조 대신의 신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조 대신의 신화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애를 낳으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다 갖다 하나씩 놓는다고? 우리는 지금 환인 환웅 단군을 제대로 모시는 사당 하나가 있습니까? 기념관 하나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일본이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산업화, 민주화 이제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는 환단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 대통령, 문화 영웅이 지금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우, 여러분들이 붉은 악마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치우는 사실 그런 일본의 천조대신과 같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존한 인물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사마천 사기에 오제 본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일본의 천조대신이나 이런 기록은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지 다른 나라 기록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치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치우가 신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치우의 그 성씨가 누구고 수도가 어디였고 그 국가가 뭐고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치우 그러면은 중국으로 말하면 일본은 천조대신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한족의 시조를 황제라고 하지요.
그 한족의 시조 황제가 있을 때 동이족의 시조로서 치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저 한족의 시조 황제와 동쪽의 동이족의 시조 치우가 동서에서 각각 그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는 헌원씨, 태호 복희씨, 염제 실롱씨, 소호 김천씨 다 시족이 있습니다. 치우만 그동안 그 시족이 뭔지 우리가 몰랐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치우가 현도시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현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치우에 대해서 시족을 몰랐던 것은 사서삼경이나 사마천사기나 중국의 25사나 이런 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간으로 옛날에 무덤을 파니까 말이야. 진시황 그 이후에 무덤을 파니까 도굴꾼이 거기에서 뭐 거기 이제 소장된 그런 것을 도굴해 가기 위해서 도굴꾼이 무덤을 파니까 거기에서 이 대조가리로 된 여러 자료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진시황이 분시서 갱유생, 진시황이 서적을 불사르면서 중요한 서적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이 책은 주간으로 해가지고 무덤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시황이 불태울 때 불타지 않았죠. 그 이후에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가 죽서기년이란 책이야. 이 책이야말로 동양의 시경, 서경, 주역에 못지않은 위대한 책이야. 죽서기년. 여기에 보니까 현도시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현도시가 바로 치우의 시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동이족의 기록에. 그리고 또 일주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주서라는 건 뭐냐면 공자가 시, 서, 역을 편찬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황제, 화하족을 중심으로 책을 편찬하면서 그 화하족의 그 격을 낮추는 그런 좋지 않은 내용들은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일자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공자가 편찬하면서 빼버린 부분이야. 그러나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빼버릴 자료지만 동이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자료지. 그래서 여기에 또 현도시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그 현도시가 바로 치우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치우의 시족 이름은 왜 현도냐? 우리가 이 현자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도씨가 치우의 시족명이라고 하는 걸 찾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족을 찾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동의에 또는 우리 한국 사상에 그 한국 정신에 이런 뿌리, 원류를 추구해 올라갈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치우는 그 시족명을 현도라고 했을까? 여러분 삼국사기에 보면 국유 현묘지도 하니 왈풍류라 그랬죠? 유불선 삼교를 포함한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현묘지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유한 현묘지도의 현인 거죠. 그리고 유교의 핵심 사상은 중용사상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중도사상이야. 그런데 이 현은
이게 우리 한민족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핵심 사상은 선사상이거든. 유불선이란 말이야. 선의 그 요체가 현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수도 이름은 현도고 그 시족 이름은 현도시고 앞으로 사상사적으로나 이런 것을 그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의 그 국선, 화랑 이런 것이 이 현도의 최고 지도자는 선백진공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현도에서는 이 신선 수행을 해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현도에는 말이야. 선백이 지도자야. 신선 그 선가 사상의 최고의 경지에 간 사람이. 끝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화도에 고려사에 보면 단군 제천단이라고 하는 그 단이 강화도 마리산에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얼굴을 세수하다가 왼쪽 눈에서 나왔다는 그런 분을 예? 신궁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모시는데 우리도 강화도 그런 마리산 같은데 현도궁을 하나 세우면 좋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럼 역사성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환인, 환웅 이런 복희, 치우, 단군 이런 분들을 거기다 모셔서 그 상징적이지만 우리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말이야. 어? 한국에 자주 올 기회가 없더라도 교포들이 한국을 찾으면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뽑아서 거기다 놓고 말이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학회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백범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런 통일자주국가, 문화가 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역사 대통령, 문화 영웅이 나와서 그런 나라를 빨리 함께 이룩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